안녕하십니까. 논두기어의 지가입니다. 오늘은 수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놈 아시죠? 수놈. 그렇죠. 수놈이죠. 수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암놈, 수놈 할 때, 뭐, 이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암놈, 수놈 할때 수놈이죠. 발음 자체가 수놈이기 때문에 수놈이 맞습니다. 순놈 아닙니다. 순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암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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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수놈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숫자로 수놈, 그러니까 뭐, 수평아리, 그죠? 숙회, 이런 식으로 수를 써줘요. 근데, 세 가지는 수수로 씁니다. 수수로. 수수로 쓰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수 쓰는 거세 가지. 수수로 쓰는 거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수로 쓰는 거세 가지. 양념지죠. 뭐라고요? 양념지.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수태, 양념지를 구워 먹었다. 이 숯은 그냥 이렇게 숯이라고 보자고요. 수태, 양념지를 구워 먹었다. 양, 숯. 쓸 때는 이게 발음은 순양입니다. 순양. 념은 염으로 볼수 있죠? 순염소. 순염소. 발음은 순염소. 쥐는 숫쥐. 숫쥐 발음은 숫쥐. 이렇게 되겠네요. 즉, 앞에 숫이 붙는 건다 수가 붙는데, 세 가지, 숫이 붙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양념지, 수태, 수세, 수세, 양념지를 구워 먹었다. 순양, 순염소, 숫쥐. 쉽죠? 안녕히 계십시오.